제가 보이시나요? 당신이 날 볼 수 있다는 것은 당신에게 간절한 소망이 생겼다는 증거. 소중한 기억을 잃더라도 반드시 이루고 싶은 소망이 생겼다는 증거. 기억을 가져가는 대신 당신의 소망을 이루어드리겠습니다. 왜 기억을 가져가냐고요? 소망을 이루기 위해선 많은 양의 마력이 필요하거든요. 사람들의 추억은 커다란 마력으로 변화되죠. 추출한 마력으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려내거나 아픈 사람을 낫게 하거나, 저는 소망을 이루어주고 남은 마력으로 생명을 유지하죠. 당신의 기억을 가져가지 않으면 전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답니다. 그렇다고 모든 기억을 앗아가는 건 아니니까 안심하세요. 이루고자 하는 소망과 관련된 기억만 가져가거든요. 그러니 소망이 이루어졌을 땐 당신이 얼마나 간절히 소망을 이루길 원했는지, 어떻게 소망을 이루게 되었는지 기억하지 못하게 될 거예요. 저에게 흡수되는 기억은 아주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소망이 이루어지면 당신은 날 기억하지 못하겠네요. 당신의 소중한 기억은 소망을 이루기 위한 대가로 쓰일 테니까요. 전 언제까지 이 지루한 일을 계속해야 하는 걸까요? 절망에 빠진 자들을 보고 구원해주고 그들에게 잊혀지기를 반복하면서 생명을 유지하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걸까요?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어머니가 없으면 우리 가족은... 제발요. 뭐든 다 줄게요.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뭐든지... 하지만 당신의 어머니가 살아나면 당신은 어머니가 누군지도 기억 못할 텐데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선 당신의 기억이 필요해요. 특히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중점적으로. 어머니는 살아나겠지만 당신은 어머니가 누군지 기억하지 못할 거라고. 상관없어요. 어머니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내 기억쯤은... 절 찾아온 자들은 모두 다 그렇게 말하죠. 그 정도로 간절한 자들만 저를 찾아오니까. 제발 부탁이에요.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한 가지 질문해도 될까요? 네? 왜 어머니를 그토록 살리고 싶어하는 거죠? 절 낳아주신 분이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분이고. 사랑? 어머니는 언제나 절 믿어주셨어요. 내가 얼마나 나쁜 짓을 하고 다녀도 끝까지 믿어주신 분이에요. 그게 사랑인가요? 예. 제발 제 소망을 이루어주세요. 한동안 일을 쉬었더니 제 힘도 많이 약해졌군요. 뭐 이루어드리기로 하죠. 정말인가요? 그럼요. 일을 하지 않으면 저도 생명을 유지할 수 없거든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는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정말 이 은혜는 절대... 은혜를 잊지 않는 나라. 기억을 흡수당하면서 잘도 그런 말을 하는군요. 그럼 오랜만에 마력도 좀 얻었으니 히로인을 만들어 가. 다녀왔니? 응, 엄마. 모의고사 성적표가 아직 안 왔는데 저번처럼 반에서 2등 한 건 아니겠지? 무조건 1등을 해야... 엄마, 나 있잖아. 나 부산에 있는 대학 지원해보려고.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말한 대학교는?
거기도 일단 지원하기는 할 건데 나 자취해보고 싶어. 그게 무슨 소리니? 너 갑자기 무슨 바람이 든 거야? 아니, 엄마, 사실은 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넌 지금 성적 더 올릴 생각이나 해. 요즘 화장 짓고 짧은 치마 입은 애들이 학원에 들락거리더니 너 그런 애들하고 어울리고 그러는 건 아니지? 그런 애들은 상종도 하지 마. 학원 바꿔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엄마... 히로이는 정말 재미있는 여성이에요. 인간 세계를 관찰하기 시작한 게 벌써 7년이 지났군요. 그녀에게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처음에 그녀를 봤을 땐 별 관심이 없었는데 4년 전부터 갑자기 재미있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했거든요. 부모가 갈라서고 그녀의 엄마는 변하기 시작했죠. 엄마한테 어떻게 말하지? 시간 참 빨라요. 벌써 7년이나 그녀를 지켜보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그녀를 계속 지켜보면서 그녀에 대해 몇 가지 재밌는 점을 발견했어요.